올해 핫한 원자재죠. 구리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구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보여주듯이 구리 현물 가격이 굉장히 올해 들어서 급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톤당 1,85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급등세가 나타났을까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이 세계 구리 생산량 5위인 코브레 파나마 구리 광산이 폐쇄된 점, 또 세계 정제 구리 공급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구리 재련소들이 감산을 예고한 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예상이 되고 또 전기차 수요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많아질 텐데 공급량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니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일주일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미 기사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구리의 가격이 뚝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생각만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일부 구리를 대거 공매도 했던 트레이더들이 급히 매수하는 과정에서 구리 가격이 올랐던 것인 만큼 근본적인 상승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건 그래서 구리 가격이 더 오를까 아니면 추세적으로 다시 떨어질까가 궁금하겠죠. 그 부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리의 중요성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탄소 중립, 넷 제로 목표를 설정한 만큼 우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또 AI 데이터 센터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로의 전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구리를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표현이 될 텐데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구리 수요가 더 많다고 합니다. 각각의 이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AI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것이 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가져온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 파란색 바가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수요가 되겠습니다. 전력 수요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만큼 구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도 더 많은 구리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돌리는 데는 더 많은 구리가 소모가 되기 때문이죠. 각각 태양광 그리고 풍력에 대한 구리 소모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50년에는 2020년에 비해 더 많은 구리가 소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당장은 전기차 수요가 조금은 둔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기차로의 패러다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전기차에서 소요되는 구리의 양이 2017년에서 2027년 사이 이렇게 크게 급증할 것이다 라는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 기관차보다 4배 더 많은 구리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또 차뿐만이 아니죠. 이 전력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또 추가적으로 구리가 필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리를 쓸 곳은 참 많아집니다. 하지만 공급량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왜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먼저는 채산성 악화에 따른 채굴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도 있고요. 또 환경 오염 등으로 어려운 신규 광산 허가, 구리 광산을 허가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오래전에 이미 개발한 광산에서 구리를 계속 더 캐내야 하는데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또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칠레의 구리 채굴량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 바로 칠레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는데요. 2018년에서부터 지금 채굴량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채산성 악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보다 단단한 구리 광석이 채굴이 되고 있으면서 이 재련 등 가공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익성이 안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채굴량이
물량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신규 허가가 어렵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새롭게 개발 중인 그런 광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산지대에 황과 결합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황이 문제입니다. 구리를 캐면서 이산화황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데 이 이산화황까지 같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에 사용되는 구리는 이롭다고 할 수가 있지만 구리를 캐내는 그 과정 자체는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이 신규 광산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즉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이 그에 발맞춰서 같이 증가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구리 가격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도 이런 추세가 양방향으로 계속된다면 장기적 추세에서도 구리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망을 보니까요. 구리 가격이 톤당 1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최근 가격 하락은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구리 재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구리 재고량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난달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꽤 큰 재고량이 쌓여 있습니다. 구리 수요가 강한 2분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구리 수요가 생각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재고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또 지난 3월 중국 제련소 13곳이 올해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계획보다 5에서 10% 감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지난달 중국의 정제구리 생산량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최근 가격 수요를 부추겼던 수요 확대 또는 공급 제한적인 조건들이 생각해보니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시티 애널리스트도 당분간 3에서 6개월 정도는 구리 가격이 톤당 1,500달러 안팎에서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구리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신중한 입장 취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